집안에 신발을 신고 부업. 시꺼먼 아저씨들이. 아,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부터 부업을 하기 시작하죠. 반지하 살아봤어요? 거기가 옛날에 다 판자촌이었어요. 주공 아파트 재개발 앞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오고 나니까 또 이제 시흥 또 LH 어쩌고 해갖고 또 와 터지더라고요. 예예. 자, 오늘 또 저의 인생 얘기를 또 하나 이야기 보따리 하나 들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 38년 인생이 어디 어디를 지나왔는지 내가 38년 동안 살았던 곳들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시계를 또 한번 이제 돌려봅니다. 시계 태엽을 38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984년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건대병원에서 한 아이가 응애 울음에서 건대에서 태어났어요? 예. 병원에서? 인연이 깊네요 상당히. 깊죠. 건대병원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20년 후에 건대를 또 가게 되는 이런 기막힌 우연이.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자양동에 살았습니다. 자양동 이제 주택.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사실 기억이 잘 없는데 80년대 치고 좀 큰 평수였어. 집주인은 아니었고요. 새 들어 살긴 했는데 아 이제 월계동 아파트로 갑니다. 방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랬고. 아, 그럼 좋았죠. 괜찮았어요.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동대문 쪽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 장사가 괜찮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제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동생이랑 막 보면서. 가보죠. 아. 일요일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날이죠. 타죠. 삐삐, 삐삐. 달리고. 화목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자양동 월계동 시절은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집이 좀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는 저녁이었습니다. 띵동 하면서 누가 오? 불청객이 옵니다.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시꺼먼 아저씨들이. 난 너무 신납니다. 와 놀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니까 애는 이제 분간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신납니다. 보물찾기예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뭐 중상이죠. 네, 초상집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동네 친구분이 이제 보호증을 샀다가 친구분이 잠적을 타고 청양이 원래 청양이 그런 곳이 아닌디 충청도에 정이란 곳이 있는 것인디 그냥 날른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밝게 웃으면서 그래. 잘하시네요.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소식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뭐 살고 있다더라. 그날 거기서 바로 쫓겨납니다. 그 야밤에. 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는 절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싹 다 차압을 당해서 그날 밤에 바로 쫓겨나요. 내 가족이. 그때 이제 한강에서 며칠을 잡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차가 있었어요 또. 이제 차박을 하죠. 요즘에 이제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2020년도에 들어서. 근데 저희는 한 30년 전에 1990년대 차박을 했어요. 아... 너무 빨랐지. 예. 저희가 30년을 앞서갔습니다. 우리가. 그러고서 이제 큰 고모댁인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일푼이 됐고 친척집에 몇 달 정도 얹혀 살다가 고덕동으로 가죠. 얼른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고덕동부터가 저의 어떤 이 허슬, 저의 모든 자아가 거기서 생성이 됐어요. 고덕동. 월계동까지 아파트 떵떵거리며 살다가 고덕동부터 우리 가족의 눈물이 젖은 눈물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부터 부업을 하기 시작하죠. 팔찌 만들으셨나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팔찌 하나 만들면 3만 받고 이런 거. 아버지는 이제 거의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고덕동 때부터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어졌죠. 저는 근데 더 신났어요. 저랑 동생은. 왜냐면 고덕동 그 집 문을 열면 놀이터가 있었어요. 해질 때까지 동생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집에 와서 밥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죠.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어 이러면서 놀았죠. 우리. 아. 실제로 동생하고 집에 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불 장난하다가 조그맣게 태우셨네요. 네, 조그맣게 태웠어요. 네, 아파트 한 동. 아, 한 동을 태웠다고요? 한 동을 그냥 반을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 그건 뉴스에 나올 일인데? 근데 뭐 소방차 한 8대 오고 그랬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좀 예. 막 소소하게 방 하나만 소소하게 태웠어요. 아 그래요? 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 고덕동에 살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봉천동으로 오죠. 아 봉천동 드디어 갑니까? 네 초사 때 드디어 제가 이제 봉천동으로 예. 오죠. 반지하가 시작되죠. 반지하 살아봤어요? 일단 벌레가 굉장히 많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를 맨날 박스채로 사다 두셨어요. 아. 물 먹는 하마를 막 해놔도 습해. 막 곰팡이 엄청 피잖아.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화초가 애들이 막 비실비실해. 막 애들이 막 애들이 막 죽어가. 아 그래요? 맨날 마지막 입새야. 아. 들여다 놓으면 죽고 놓으면 죽고. 아. 제가 자다가 벌레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깼어요. 자다가 여기 푹 하면서 얼굴이 지나가요. 와샤! 하면서 보면은 막 곱등이, 뭐 사마귀
아, 사마귀. 사마귀가 있더라고. 사마귀는 살려놔야지. 다 먹어버릴 텐데. 와. 제가 봉천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LG전자 입사, LG전자 퇴사까지 하고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봉천동은 거의 뭐 저희 손바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맨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대한민국의 할렘가다. 지금은 뭐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가 중 한 곳이었죠. 봉천동이 지금은 다 아파트로 다 이제 재개발이 올라갔는데 거기가 옛날엔 다 판자촌이었어요. 진짜 그 TV에 나오는 판자촌. 저도 반지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 집 가서 와 이런 데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셨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고개만 넘으면 서울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로 가서 관악산에 정기를 받아갖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 좋은 대학 근처에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회사를 또 다니셨어요. 아 이렇게 해도는 너무 힘들다. 그냥 맞벌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봉천동에선 사실상 이제 저랑 동생이 항상 둘이 놀았던 추억만 있어요. 어머님이 그건 좀 미안해하셨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애들이 밤늦게까지 둘만 있는 집이었어 우리 집. 근데 저희는 재밌었어요. 엄마 없고 아빠 없으니까 얼마나 신나. 그렇죠. 뭐 잔소리 하는 사람들. 아 네. 그때도 제가 현관문이 유리로 된 우리 집이 현관문이었어요. 네. 그것도 한 두어 번 깨먹고. 아 깨드셨어요? 집에서 배구하고 이랬거든요. 동생이랑 아.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든 곳에서 살았는데 집이 그래도 가장 잘 풀렸어요. 두 분이 빼빠지게 일하신 거니까. 큰아들이 이제 LG전자를 들어가고 작은 아들이 또 대기업 은행권 들어가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20년의 결실이 드디어 청산이 되는구나. 아. 이사를 드디어 가야겠다. 더 언제까지 반지하 살 수 없잖아. 그리고 집이 저희가 크면서 내 가족이 살기엔 너무 좁은 집이 돼버렸어요. 아파트로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아들이 갑자기 관뒀습니다. 다음 주면 안 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전면 수정이 들어갑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서울을 떠나야겠다. 아... 외곽으로 나오게 돼요. 아... 경기도로 광명시 철산동. 그렇게 소원했던 아파트엔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공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재개발 공고가 붙은 데인데 들어갔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어차피 2년밖에 못 살 걸 알고 우린 들어갔어요. 근데 왜? 아파트. 반지하에 살다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LG전자 퇴사하자마자 거의 이사 온 거예요. 백수가 저의 인생의 두 번째 챕터잖아요. 예. 경기도 딱 철산동 오면서부터 저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출가를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아, 제가 말했어요 동생한테. 먼저 가라. 난 이미 틀렸다. 절대 뭐 내 걱정하면서 무슨 뭐 형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난 이미 틀렸으니까 먼저 가라.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쪽으로 아예 내려가셨어요. 철산동에서부터 저의 이제 독거 생활 히키코머리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철산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게 다 안 됐던 게 이제 철산동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제 철산동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신 이유가 있네요. 대기업 다닐 때 맨날 봐도 참 이쁜 내 아들이 퇴사와 동시에 그렇죠 그렇죠 앞에만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그 꼴 내가 요 앞에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네 그래서 내려가신 게 아닐까요? 사실 철산동이 경기도지만 서울 바로 외곽이에요. 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긴 서울 여긴 경기도야. 가격도 괜찮고 서울과 다를 진배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 쭉 살자 이런 생각을 가족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광명 철산이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됩니다. 뉴스에 막 떠들게 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와 전세가 두세 배씩 떴어요.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안성까지 내려가야 되나? 쭉쭉 외곽으로 밀리던 차에 아예 어느 날 부동산에 갔는데 굽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가. 그러면서 이 집을 알려준 거고 경기도 시흥시. 아, 거꾸로 해도 시흥시. 오고 나니까 또 이제 시흥 또 LH 어쩌고 해갖고 또 와 터지더라고요. 예예. 예. 예, 참 우리 가족이 또 성관이 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린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이 아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 다음 너 어디 이사할 거냐? 네가 가는 곳마다 재개발이 터진다면서. 아 좋네요. 너 다음에 어디 갈지 미리 나한테 좀 알려줘라. 예,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근데 여기는 시흥 중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시흥이라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하철도 없고요. 버스 20분 안 되시 있고요. 지하철 가려면 이제 걸어가면 한 2시간 40분 정도. 이봉주 선수, 황영주 선수 정도 되면 한 40분이면 끝이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왔던 곳들, 자양동, 월계동, 고덕동, 봉천동, 철산동, 지금 시흥. 아, 저의 일평생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는 삶을 살았다. 최고 바닥은 한번 찍었지만 다시 지금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밝습니까? 반지하에서 그 원룸에서 그 좁아 터진 집에서 이제 20년을 곱둥이랑 같이 살아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기억이 많이 만나는 두 곳은 이제 봉천동하고 철산동이죠. 봉천동은 사실 가족이 제일 힘들었던 시점이었고 그 힘들었던 시점을 딛고 일어난 곳이 봉천동이고 철산동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고 지금 딛고 일어나고 있는 중 그렇죠. 인가요? 예,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시흥에서 내가 다시 우뚝 일어선다 이겁니다. 내가. 제 인생의 세 번째 챕터를 지금 시흥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좋네요. 오케이? 예, 잘 될 겁니다. 다시 예. 일어납니다. 아, 예.